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푸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번에 엄마 몰래 사기 3탄에서 엷은털 왕사슴벌레라고 한 쌍에 30만원에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. 그 개체가 제가 산란 세팅을 해놨는데 겨울 동안 추웠는지 산란을 안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해체를 하고 제가 다시 산란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앞서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개체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. 자,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. 여기 안에 있고요. 굉장히 작아요. 굉장히 작은데 엷은털 왕사슴벌레가 일본이나 뭐 대만 쪽에도 서식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지 별로 안 된 신종입니다. 와, 이 친구는 수컷이고요. 자, 암컷 두 마리가 더 있어요. 한번 빼볼게요. 자, 짜잔. 여기도 암컷이 있습니다. 암컷, 수컷, 그리고 덤으로 한 마리 더 와가지고 짜잔, 여기 암컷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총 암컷 두 마리 그리고 수컷 한 마리에서 총 세 마리인데요, 이 친구를 오늘 바로 산란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옆에 사진에 보이는 게 그냥 털보 왕사슴벌레입니다.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등에 털이 적고 거칠거칠한 게 별로 없어요. 매끈매끈하다고 해야 되나? 여튼 그렇습니다. 굉장히 작은데 우선 제가 준비한 거는요, 산란을 많이 받기 위해서, 그리고 암컷이 두 마리이기 때문에 흑대 사육장을 준비했습니다. 그 다음에 미립자 톱밥을 준비를 했고요. 네,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. 이 미립자 톱밥을 준비를 했고 엷은털 왕사슴벌레가 좋아하는 산란목도 준비를 하였습니다. 참나무 숲이, 곤충이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자,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엷은털 왕사슴벌레 산란목 세팅을 할 때 하단 부분 3에서 5cm는 강프레스로 프레스를 해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프레스를 해줍니다. 자, 프레스를 해주고 나서 이 산란목을 넣어주고요. 또 그 위에다가 톱밥을 덮어주는데요, 이 산란목이 안 보이게끔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은 톱밥에 안 묻고 공기 중에 노출시키게 되면 곰팡이가 나요. 이렇게 톱밥을 넣고 또 톱밥과 산란목 사이사이를 꾹꾹 눌러서 빈틈이 없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자,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는 수분을 처리하기 전, 그리고 이거는 수분을 머금게 한 후입니다. 여러분들이 분무기 또는 종이컵으로 물을 조금 넣고 비벼가면서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되고요.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꽉 쥐었을 때 이렇게 손자국이 남는 정도가 좋습니다. 그리고요, 이거는 바로 참나무 숲이에요. 바로 산란목에서 뜯어낸 산란목 껍데기인데요, 이 산란목 껍데기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. 바로 이렇게요. 자, 방금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세팅을 했습니다. 지금 톱밥의 높이는 거의 80%를 넣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참나무 수피로 빈틈을 싹싹 메꿨습니다. 왜냐면은 이렇게 안 해버리면 곤충들이 걸어가다가 뒤집혀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바로 곤충 젤리 스플리터입니다. 제가 3년 동안 썼어요. 하나 둘 셋, 바로 젤리가 짜잔 두 동강이 났죠. 바로 이렇게 소형종들은 젤리를 하나를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 잘라줍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. 근데 젤리 스플리터가 요즘에 구하기가 힘들어요. 제가 나중에 한번 많이 구해봐야겠어요. 짜잔, 이렇게 젤리를 넣어주면 되고요. 이거 유산 젤리도 해줘야겠다. 하나 둘 셋, 이렇게 이 주위를 빈틈을 싹싹싹 메꿔 놓을게요. 이 곤충이끼가 매우 좋은 장점이 뭐냐면 아까처럼 뒤집사를 방지해 주고요. 그 다음에 조그만 소형종들은 여기 숨어서 잠도 자고요. 그 다음으로는 수분 보충, 그러니까 보습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. 자, 이렇게 해주면 산란 세팅 끝이에요. 짜잔, 암컷. 자, 그리고 수컷. 와, 수컷은 은근 싸납다. 쬐깐한 게 싸나워요.
자, 수컷. 자, 그 다음에 또 암컷입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엷은 털 왕사슴벌레 산란 스팅을 해봤는데 처음이라 몰라서 그렇지 막상 몇 번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고요. 우리 일반 털보 왕사슴벌레랑 거의 흡사하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. 네, 그래서 똑같이 산란 세팅을 했고요. 온도는 제가 한 27도 정도에서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한 2개월 뒤쯤에 여러분들한테 엷은 털 왕사슴벌레 산란의 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30만원 주고 산 우리 엷은 우리 이 친구들 산란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